원을 찾아라! 퍼플 공주님, 제가 저녁에 혼자서 성 밖을 나가시면 절대 안 된다고 분명히 결단코 단호하게 말씀드렸을 텐데요. 이렇게 떡하니 공주 사전 2항에 나와 있습니다만. 맞아, 넌 공부 좀 해야 해. 그만! 온종일 따라다니면서 그놈의 잔소리 그만 좀 할 수 없어? 너, 이 고자질쟁이! 이리 와봐! 거기서! 이게 뭐지? 하필! 수상한 물건에 손대지 않기는 사망에 나와 있어! 우와, 이게 뭐야? 퍼플 공주님? 알았어! 알았다고! 갈 테니까 잔소리 스톱! 내가 아까 부탁한 건 알아봤어? 지도에 그려진 문양 말이야. 내가 그 종이에 적힌 문자를 해석했어. 모두 잘 들어? 오래전 깊고 깊은 바닷속에 잠들어 있는 배. 그것이 바로 보물선이다. 우와, 멋지다. 그럼 내가 보물 지도를 찾아낸 거야? 어쩜 보물선이라니. 정말 낭만적이야. 바다의 보물이라 그럼 당연히 버블잼 조각 아니야? 아니, 버블잼 조각은 육지에서 터졌으니까 깊은 바닷속에 있을 리가 없어. 그럼 직접 확인해보면 되지? 오케이. 자, 모두 절대 들키지 말고 무사히 빠져나오도록. 믿을 수가 없고 이토록 쉽게 함정에 걸려들던. 겁 없는 공주들에게 딱 어울리는 꿈을 꾸게 해주마. 가거라. 나의 충실한 부하 블록이여, 공주들이 영영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게 해다오. 빨리 가자. 근데 우리끼리 가도 될까? 그 겁쟁이. 좀 으시시한데 집에 돌아갈까? 빨리 따라와. 얘들아 같이 가. 저쪽인 것 같아. 가보자. 이 근처인 것 같은데. 찾았다. 분위기가 뭔가 소름 끼쳐. 보물은 난파선 안에 숨겨져 있다고 써있는데? 무서운데 돌아가자. 어하! 용기 있는 자가 보물을 얻는 법이지! 가자! 보물 쏴줘!
얘들아, 이쪽이야! 물고기 눈이 없어. 우리 심해의 골짜기 근처에 온 것 같아. 심해의 골짜기? 그럼 빨리 찾아볼까? 깜짝이야! 그냥 돌아가면 안 돼. 그래, 보물이고 뭐고 여긴 너무 더러워. 그럼 둘씩 나눠서 다니는 게 어때? 그래, 넌 궁금한 건 못 참으니까 나랑 같이 갈 거지? 무서워서는 아니고. 그럼 빨리 찾고 돌아갑니다. 좋아, 발견한 쪽에서 먼저 신호를 주자. 알았지? 집에 가고 싶어. 와, 이렇게 큰 배랑 보물을 왜 아무도 발견 못했을까? 심해는 블랙다이아의 영역이니까 금지구역이거든. 보물의 정체가 뭔지도 모르고 찾아야 하다니. 배 안이 미로 같다. 여기만 둘러보고 가자. 보물은커녕 물고기 한 마리도 없네. 너무 깊이 들어왔어. 길을 잘못 든 것 같아. 일단 다시 퍼플 쪽으로 가보자. 가만, 저건 뭐지? 애들이야, 가보자. 퍼플, 위험할지도 모르니까 우리 변신부터 하고 가자. 그래, 그냥 갔다간 더 위험해질 거야. 어서 변신하자. 응, 버블버블 스타 체인지. 저건 초롱하기 블루비야. 초롱 불빛으로 상대에게 최면을 걸어. 왜 속삭이는 거야? 녀석은 시력이 나빠서 소리와 불빛으로 대상을 찾아. 내가 유인할게. 아이들을 옮겨줘. 더블 스팟! 더블 스팟! 잠시 마법봉을 숨겨봐. 보물이라도 하나 더 늘었어. 어머?
아줌마 더 예뻐 보여. 이렇게 향긋한 머피는 처음이야. 아니 세상에 모든 지식이 들어있다는 책이잖아. 이거 좀 봐. 내 보물 이루. 우와, 최고가 될 거야. 내가 제일 똑똑해. 아이, 못 참겠어. 아이, 내가 최고야. 내가 제일 아름다워. 이거 좀 봐. 최면에 빠진 것도 모르고 어리석은 것들, 나의 심해에 온 것을 환영해 주고 손님들을 데려오거라.